전 세계 청소년들이 명상을 통해 자아를 찾고 몰입과 치유를 경험하는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가자들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웃고 떠들다가도 강사의 수업에 따라 요가를 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문수 청소년회가 주최한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몰입 체험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 세계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월정사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익혀야 할 명상, 몰입의 노하우가 정말 청소년에게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청소년들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명상을 먹기 명상, 숲속 요가 명상, 아로마 명상, 컬러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명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보통 컬러 명상하면 이제 2차원적인 색연필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입체적인 거를 보면서 어떤 무의식의 파동이나 3차원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크게 풀림이라던가 에너지 파동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명상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로도 송출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과 여러 가수가 참여하는 콘서트 등의 구성과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더해서 청소년 참가자들의 흥미를 동하게 합니다. 명상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스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명상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쉽고 재밌었어요. 주최 측인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는 매년 단계별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려 세계적인 명상대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쉽게 명상을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